엎어진데 겹친 덕이야. 그 얘기는 뭔가 열심히 살아를 가는 우리 기준님이야, 엄마다. 어? 이따 엄마부터 볼게요. 기준님이셔. 근데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만의 지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집안에 산문이 들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거기야.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오고, 가뜩이나 모질게 살아오고, 그 또 내가 손, 발이 놀라리 없고, 마음이 놀라리 없고, 머리가 놀라리 없어, 엄마가. 마음 편하게 주부로서 아이들이나 키우고 가져다 주는 생활비나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 왜 팔자 안 고쳤니? 이 얘기가 나와. 그렇다고 내가 뭐 이혼을 뭐 왜 안 했냐 이 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원래는요, 혼자 먹고 살면 자식도 필요 없다, 남편도 필요 없다. 그럼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응? 솔직히. 근데 내가 가슴에 있는 화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주저주저 떠든 걸보단 잔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무관했어. 입을 닫았다 소리야. 응? 왜? 잘못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집안에서의 모녀지만은 내 남편이랑의 내가 어떤 사대에서도 궁합에 있어서도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응?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놓고 고생했다. 아이고 너 안 아프니 힘들진 않니? 위로를 받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말 듣기 싫어서 그냥 내가 몸이 아파도 그냥 내가 참고 견디면서 본인도 시끌시끌시끌 하는 나만의 내가 식당을 하든 내가 일을 하든 내 거를 해야 돼. 어디 회사에 못 다녀요. 왜? 그 이유는 그게 나만 내가 배운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게 나만 내가 가진 재주가 누구의 어디 명함을 내밀 정도로 가진 어떤 기술, 어? 뭐 크게 나만 재주, 그리고 또 재력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너 물러나는데 야 잠깐 좀 따로 좀 이따 봐줄게요. 고생했다 소리 하셔. 그래서 엎친 덕이 겹친 덕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엄마로서 따꺼매긴 또 여기 우리 딸이 와있지만 내 딸을 키우면서도 더 귀하게 예쁘게 좋은 말 못해준 거 그게 항상 미안하다 보니까 나도 우울증이 뭐 오다 보니 어떨 때는 답답한 엄마일 수도 있어 우리 따님만 응? 딸도 우리 엄마를 보면서 왜 저렇게 살나 답답하게 그지? 그러면서 좋은 소리 해줄 것도 좋은 소리를 못 해주고 계신다고 하셔 어? 내 남편한테 엄마야 손잡으면서 당신 고마워 소리 언제 들어봤어? 그지? 소리를 언제 들어봤냐 소리는 없다고 미안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본인 어머니 계세요? 엄마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는지 본인의 할머니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육시를 놓은 새끼가 내 새끼 데리고 와서 입으로 주는 폭언 무시 괄시 이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현대판이었으면 지금 싸고 남았을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 보면 조금만 비위증 들리고 조금만 부딪히면 이미 짐을 쌌을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이놈의 이 사주를 태어나서 2년도에 태어나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또 이혼녀라는 게 옛날에는 창피하기가 그지 없었고 내가 또 능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새로이 팔자를 고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러고 왔다. 그러다 보니 네 마음이 명해.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거 울먹거려요. 어? 그러다 보니 어디다 내 하수연을 하지도 못하고 와. 하면 뭐해. 그치? 알아줄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언니야 딸이죠. 우리 엄마가 이 정도 나이면 내 친구의 엄마를 봐봐. 근데 이거 엄마 얼굴이 저게 무슨 얼굴이니? 네 엄마가 누구네 현대판처럼 그렇게 막 이목구비 뚜렷하고 이쁜 건 아니지만 고왔어요. 참했다고. 어? 저놈의 바지는 언제 사입었으며 내 머리 염색하러 그렇게
나한테 누리고 부리고 내 돈 나한테 얼마나 주고 살았냐. 빚 갚기 바빠 죽겠어. 뭐 뒤치다꺼리야 이렇게 바빠 죽겠어. 엄마의 잘못은 어? 내가 꼬지게 내 주장하지 못하고 산 죄. 나 봐요. 응? 엄마의 죄는 내가 이팔자로 태어난 죄.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학문을 가서 난다 긴다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안 간 죄. 자식을 낳은 건 죄가 아니야. 그러다가 치매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일찍. 약간 그 걱정돼요. 기다려. 그러다 내 가슴 알아서 너 멍들은 거 누가 알 거야. 어디 가서 부처님 전에 들어서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속으로 신이랑 얘기할 거니? 응답이나 있어? 없어? 바보같이 살아 왜? 왜 남편이 그럴 때 다 때려부실까 싶어서 대들지 못하는 거야? 가정사 그렇게 좋지 않아? 응? 어? 딸이 내 팔자 될까 겁나요? 나는 딸 걱정할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걱정을 했으면 좋겠어. 쟤야 다 컸어. 남자 자기가 잘못 만나가는 것도 지팔자요. 자기가 공부 안 하고 재주로 없고 뭐야 자격증 못 따르서 좋은 회사 못 돌아가고 안정적이지 못한 것도 자기 팔자요. 올해 이런저런 사주를 바라보면 이 이렇게 꼈든 저렇게 꼈든 이 나이든 저 나이든 저 띠든 이 띠든 다 깨져라는 스타일이거든. 일하던 것도 멈춰라. 어? 내가 그것도 억울 수, 뭔가 답답한 수. 그러다 보니 나도 나 걱정인데 이거는 내가 또 남편 걱정, 딸 걱정으로, 자식 걱정을 하고 있어야 돼. 오늘 나한테 점 보러 왔으니까. 그래도 이것도 이, 뭐 무료 점사도 2년이라 그래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우리 신령님 그런가 봐. 언제 돈 벌어요? 언제 막 이런 거 말고. 딸이 언제 시집 가고 안 갔고는 부모니까 걱정이스러워. 그죠? 냅둬요. 이 얘기는 너 건강에 문제 들어왔다는 뜻이야, 기준이마. 마음의 병이 정신의 병이 됩니다. 살라고 먹어. 이래야 돼서 먹어. 소야! 잘 들어요. 나 걱정만 하지 말고. 내 엄마의 인생을 한번 보라고. 언니가 내 엄마처럼 살 수 있겠어? 답답해 물론 볼 때 응? 소냐고 일하려고 먹어? 그 얘긴 먹어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살고 일해야 되니까 먹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게 뼈로 갈 거야 살로 갈 거야 영양소로 갈 거야 정신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야 이미 정신을 놓지 않느니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깜빡깜빡 건방짐 들어 요새 좀 가끔가다 깜빡깜빡 해요. 어. 원래 좀 정신이 강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자가 너무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 자가 나의 어떤 하소연, 나의 어떤 애로, 나의 어떤 걱정, 고초를 누가 들어주질 못하고 내가 말을 못하고 사니까 내 병이 아까 그랬잖아 병이 온다고 어디 암병이네야 병이야? 그 강한 때문에 정신병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병도 이겨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데 이 나이가 나이냐고 지금 현재 세상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찍 시집 가갖고 이 사단을 내갖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어? 뭐가 그 사람 아니면 내 팔자 못 고칠 것 같아갖고 이 사람 아니면 내가 남자가 없을 것 같았어 뭘 그렇게 잘못을 하고 살았어? 뭘 그렇게 집안에 우리 딸 여기 있죠? 내 뭐 하나 물어보자. 내 이게 누구의 감정인지 모르겠어. 본인의 아버지의 감정인가 봐. 눈물이 나. 해준 것도 없다. 어? 애비를 뭐 그러면 외할아버지인가요? 응. 해준 것도 없다. 많이 뭘 이렇게 물려주고 막 이렇게 해준 것도 없다. 그래도 착하게 착하게 나름대로는 배운다고 배우면서 일만 가르쳐 놓고 일만 하게 만들었나 내가 그렇게 시집을 가게끔 자, 당신이 다스래 당신이 조금만 더 그
어떤 재료, 어떤 이런 것이 있었으면 내 딸이 어디 가정교사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천대 받고 살지는 않았을 때. 그러니까 아, 여기 아버지 입장에서 천대라는 얘기가 나와. 내 자신이 귀하기 때문에. 뭐 한번 부부싸움에서 천대가 아니라 파출부로 들어갔니? 어? 시집일 파출부로 갔어. 언제 귀한 거 여기다 손크림 발라봤어? 이놈의 반지는 언제적 반지야 이거? 봐봐, 따님 봐봐. 저 반지는 뭐야? 뭐 결혼 반지야? 어? 달고 달았다 아주 색이. 참 야속한 사람이다 아버지도. 살아보겠다고 살아봤지만 물론 엄마가 애교는 없어. 어? 아양 떨고 막 이건 못해. 그래도 어디 가서 엄마가 사고치는 엄마야? 돈 갖다가 날려먹어? 어? 뭘 해보겠다가 그 뭐 줄어든 거 말고 언놈한테 다 갖다 주고 바람이 나갖고 막 이래? 그럴 깜도 못해. 가여워서 어떡하냐 그래. 저승을 가고 싶은데도 저승이 눈에 밟혀 못 가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내 딸이 병들 것 같아서 그러시나 봐. 근데 이 나이에 예쁜 빗다구도 그죠? 어디 가서 샵에 가서 관리는 언제 받아보 있어? 뭐하니 따님? 제가 그래도 엄마가 너무 집에서 너무 바보처럼 사는 거 저도 아니까 그 속에서 좀 끄집어내고 싶어서 엄마를 데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입에 달도록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 죽는 줄 알아. 그렇게 살아왔어. 사람이 세뇌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이 환경에 따라 성격도 바뀌게 되고 어떤 자기의 능력치도 묵혀지게 되는 법이에요. 엄마 내가 그랬죠. 엄마의 바보스러운 건 어?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대들고 싸우고 난리를 치라는 게 아니야. 여우처럼 살지. 누굴 부러워하지도 않아 네 엄마는. 그리고 어디 가서 명품을 받아니 언니가 해줘도 그거 못 들고 다녀. 네. 그리고 입던 것만 계속 입어. 돌아버리지 우리 언니는. 옷도 제가 사줬어. 그러니까 돌아버린다고. 그랬잖아. 도대체 그놈의 머리 삐는 건 몇 년 된 거야? 사람이요. 맨날 파장, 아니 맨날 뭐야, 이거 몸빼 바지만 있던 사람은요, 엄마, 잘 들어. 정신건강이 좋아야 돼서 그래. 몸빼 바지만 있던 사람은 너 몸빼 바지만 필요한 줄 알아. 맨날 검은 티만 있던 사람들은 때 묻을까봐 검은 티를 입고, 낡아 보이지 않을까봐 검은 티를 입어. 검은 티는 죽을 때 입어요. 관에 들어갈 때 입던 거 아니면 저승사자 볼 때나 입어. 뭘 그렇게 빨아서 헌옷을 새우처럼 입으려 그래. 그냥 엄마 새옷을 헌옷처럼 입으세요. 딸이 그래도 답답하고 뭐하니까 뭐 많이는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주고 해주고 가엾었네요 엄마. 따님 저 이제 좀 나와. 가엾었네요 엄마.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렇다고 마음은 있는데 저것도 승질병이 있어서 그 승질병이 왜 있어? 왜 이렇게 했어? 가정사. 저거라고 눈물 안 흘리고 살았니? 저거라고 내 엄마 손잡고 나가면서 어디 가서 어? 백화점 구경한다 뭐 남들은 뭐 다는 그렇진 않지만 가족여행이라도 갔나 뭐 한다 가서 하하오 하고 올 텐데 이건 가족여행을 예를 들어서 갔다 해도 각기방이야. 맞아. 왜 갔어? 그래도 해야 되고 뭔가 집안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족이 우리 집도 달란했으면 좋겠어서 우리 집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엄마야
자식 중에 누군가라도 하나가 애를 써.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랬죠. 바보처럼 살고. 내가 파출부로 시집을 온 게 아니라고. 제가 목이 좀 쉬어서 이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서 흥분을 했어. 남들은 이 이름이 싫어서 그래도 개명이라도 하고. 세상을 봐요. 본인 일하세요. 누구 밑에 있었지 본인 일에? 엄마 지금 일을 하는데 아빠랑 같이 사업 뭐 자영업. 그러니까 하는데. 본인 일하는 거죠. 누구 밑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죠? 두 개 다 하고 있네. 직원. 맞아요. 집에 들어가면 돈 받아요. 그럼 요즘 가사도우미라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사도우미 돈 받아요. 밖에 나가서 이런 데도 돈 받고. 요만큼 모아놨다가 남편한테 오면 쓰려고? 내가 요만큼이라도 모아놨다가 혹시 집안에 뭔 일 있으면 쓰려고? 아니면 관에 갈 때 짊어지고 가려고? 시집 갈 때 그래도 뭐래도 조금 가져가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시집 올 때 뭘 많이 안 갖고 와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잖아. 이거가 무료점사가, 솔직히 무료점사로 엄마는 집안을 다 보기에는 시간이 짧아.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이따 다 해줄게요. 해줘야 되겠어. 돈을 언제 버니 안 버니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오늘 정물 보러 왔으면 무료점사가 아니면 바꿔라. 너 파자마만, 지금 파자마 입었다는 뜻이 아니야. 아니 저거 뭐야, 몸빼 바지만 입었다는 뜻이 아니야. 내가 손시려운데 나는 민크코트도 어울리는 사람이 어울리는 거야. 이쁘었던 사람이 입는 거고 추워 죽겠는데 맨날 그러면 패딩 어둠 깔깔 뭐 이거 뭐야 경량 뭐 이런 거만 입을 거야? 아니면 안에다 뭐 내복 입을 거야? 나도 좋은 거 아는 여자야. 나도 귀한 거 아는 여자야. 아이의 엄마로서 귀한 사람이야. 어떤 한 사람의 아내로서 귀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너가 그게 왜 필요해? 응? 너가 그 털 신발 있으면 내 거 신발 샀는데 뭔 그게 왜 필요해? 사람이 어디 나갈 때도 내가 이거 입고 나가야지 생각이라도 하면 우울증이라도 오는 거야. 그렇다고 내 아를 위해서 엄마가 100만 원을 써, 50만 원을 써. 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온 것도 본인의 잘 살아왔다 이거지만 내가 둘러를 바라보니 당연한 듯이. 그 너는 식모야. 어떻게 집에서 사람이 출퇴근하는데 교복이야? 깨세요. 고정관념을 깨세요. 그래야 딸이 좋아져. 집안에 우환이 없고 걱정이 없어요. 내 딸을 걱정한다 싶으면 조금 개선되면 이 아이가 그래도 나와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미안하지만 얘도 성격이 대단한 아이예요. 참다가 터지면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해. 그러나 눈물로 얘기를 해. 뭔가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 딸이 걱정스러워요. 잘했다. 고맙다. 엄마가 미안하다는 이젠 하지마. 말로 뱉으라는 서 미안하다 소리를 말로 뱉어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응? 누구는 이 나이에 저 다시 제가 하면 좋은 남자 없어요. 저 애인 없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욕먹어도 되나? 오늘 이 방송 나가고 이 방송 나가고 욕먹어도 된다니까? 차라리 바람이 나서 그 남자가 나 돈 줄까요? 안 줄까요? 나 명품으로 사줄까요? 차라리 그 문제 갖고 돌아왔었으면 내가 이렇게 속이라도 안 상하겠어. 차라리 그냥 욕하고 지랄을 하든 뭐를 하든 내가 그렇게 점을 보면 되니까. 근데 엄마는요
입을 좀 열어. 사랑한다. 엄마가 부족하지만 애써 볼게. 따라. 이 얘기는 내가 받은 말이 없으니까 베풀 줄 못하는 거라고.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죠. 별일 없었으면 좋겠죠. 내 집안이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닌데 그거 아닌데 내가 볼 땐 심각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 나라는 걸 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가족이 시간이 가고 다 나이들이 먹다 보면 더 우울하게 우환이 오게끔 정말 침울하게끔 무겁게끔 뭔가 집에 들어가면 답답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이걸 만들어 봤는데 어때? 이런데 뭐 샀어? 나도 이런 색을 좀 좋아해. 자꾸 한 번에서 안 되면 계속 하세요. 1년이 되면 귀에 사람은 세뇌가 되게 돼 있다고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1%만이라도 바꿔. 그래야 엄마가 살 수 있어. 이 다음엔 간병인까지 하려고? 아빠 안 좋아해. 이 다음엔 간병인까지 하려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누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더 아파서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간병인 하려고? 직업이 몇 개야 도대체? 엄마 직업이 몇 개예요? 여러 가지 직업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만 가요. 하나만. 나는 이게 욕심이라 생각 들어. 내 팔자 내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지금. 네 엄마가 누워있는데 네 아빠가 다쳤어. 저 자기 치료받아야 되는데도 네 아빠한테 가서 그거 하고 올 사람이다. 미치지? 왜 딸을 미치게 만들어? 딸은 딸대로 좀 볼 거야. 그러니 바꾸세요. 안 돼도 사람이 못할 건 없어요. 귀신이 못할 거는 많아도 사람이 못할 건 없습니다. 하나라도 바꿔요. 그래야 내 가족의 화목이구나. 그래야 내 집안에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시집가서 얘가 손자 손녀라도 울면 내가 그래도 봐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꾸세요. 내 딸이 가서 시집을 가서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엄마도 지금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는 뜻이야. 말이 뭐예요? 알아요. 선생님 그렇게 하소연은 뭐래요? 알아요. 안 살 것도 아닌데요. 알아요. 몰라서 이무당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엄마였으면 속상해. 내 지금 우리 엄마를 본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다 내가 눈물이었네요.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사셨어 우리 엄마도. 근데 요즘 자기가 하소연을 한다고 밖으로 돌아. 혼자 산을 가시고 거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 미안해. 근데 왜 이래.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엄마야. 엄마 잘 먹고 살아. 안 죽어. 그리고 큰일 안 나. 돈 갑자기 벼락 부자 안 돼. 애쓰지 마. 로또 안 맞아. 까만 거 벗고 내일부터라도 회색부터라도 입어.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골라서 입어. 그거부터 해요. 그래야 내 자식이 닮지 않아. 그래야 내 자식이 그걸 보고 사위가 나중이라도 사위가 그대로 얘한테 하지 않아. 제가 그 걱정해요. 상경례를 하고 만약에 집안으로 왔어. 근데 내 장모가 그래. 근데 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뭘 사서 너 뭐 보고 왔어? 이런 말 안 그러는데 얘 그럼 구박받는 거야. 이해 갔죠? 내 자식 살리고 싶고 내 자식이 나를 안 닮고 싶으면 내가 지금 구타라 뭐하라 소리가 아니잖아. 엄마부터 1%라도 받고 그렇게 내려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대답해요. 네. 약속해요. 약속하라고.
입을 돈이 없어요? 아까워요? 아니 내가 선물 줄까요? 엄마 선물해 드릴까요? 그럼 그거라도 그래도 이거 부사님이 사줬으니까 입기라도 하겠지. 그게 부적이라 생각하고 입을래 그럼? 어? 그럼 내가 하나 사줄게. 나 비싼 건 못 사줘. 내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비싼 거 못 사줬는데 그걸 부적이로니 하고 한번 내가 사줄게 입고 다닐래요 그럼? 그럼 부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나 그 건강하고 우리 집안 좋아지나 보다 싶어서 부적이라 생각하고 가디건이라도 아니면 목티라도 상의해서 딸이나 한 번만 내 얘기 들어. 그러면서 자꾸 변합시다. 그럼 가족이 행복해져요. 남편이 네가 그게 왜 필요해? 돈 낭비했네. 냅둬요. 냅두시라고. 그게 안 돼요. 내가 남편이 조금만 인상 챙기면 내가 그거 못 견뎌요. 심장이 떨려요? 저 그런 게 있어요. 대립하세요. 맞대응 하시라고요. 떨릴 건 뭐가 있어. 이판사판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엄마의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이 이 다음에 시집가서 나처럼 사후가 내 자식을 가지고 나처럼 구박할까 싶어서. 네가 이딴 게 왜 필요해. 얘도 가정부 파출부 식모 나가서 직원. 이팔자 닮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바꾸라는 거야. 귀한 내 스스로가 나를 귀하다 생각하세요. 엄마가 그거부터 바뀌며 어떤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웃게 돼 있어요. 웃게 되다는 보면 내가 마음이라도 한마디 더 하게 돼 있어. 안 하던 것도 하게 돼 있고. 이거부터 바꾸세요. 나는 저희 사업하고 뭐 하는데 내 남편 건강해요? 저희 사업 잘 될까요? 나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당신은 지금 나한테 점을 물어왔기 때문에 뭐가 궁금한지 아는데 그냥 냅둬요. 그 사업 접을 것도 아니에요. 어? 둘이 할 게 없어서 접을 게 없어요. 어? 그냥 끌고 가요.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만. 언젠간 접을 거야. 언젠간. 그렇지만 1, 2년 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간 접을 거야. 그게 뭐 4, 5년, 6, 7년? 뭐 그때가 적겠지. 근데 지금 1년, 2년 사이에 막 이동이 있어서 접어서 다른 장사를 하고 다른 걸 하고 이거 아니에요. 놔둬요. 술 먹어요 혹시? 아버지?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된다고. 예. 놀랄 수에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가는 거라고. 엄마가 아이들도 놀래면은 그게 트라우마가 있듯이 엄마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라고. 되겠죠? 60살 놈은 왜 살림 하나만 가지면 사야 되는데 엄마는 지금 그냥 내가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게 현대판 이게 뭐라고 돼. 현대판 이거 뭐야. 왜냐면 살림 부서지는 거 나는 못 참고. 그거 못 본다니까. 엄마가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본인네 아버지가 그랬는데 누구냐. 육시랄 놈이 새끼 할머니가 그랬는데 내 자손 가지고 가서 지가 부셔놓고 사다 놓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가 그냥 이들의 평화 가지고 와. 내가 하나로 참아서 가. 그렇게 내 한번 불태우세요 그냥. 그래서 내 자식 말라 죽는 걸 보세요. 참 좋겠어요. 그러니 달라지세요. 아, 저 부사님이 뭔가 얘기를 하나 보다. 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질라나 보다. 그냥 차라리 내가 협박을 할게. 엄마 몸수 안 좋고 엄마가 그렇게 안 맡기면 자식이 안 되니까 엄마 달라져. 그랬으면 좋겠어요.